네, 화요일 옮긴 정치 부심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그래요. 우리 또 최민희 의원님이 화요일은 도저히 안 되신다고 해서. 아, 그러십니까. 아, 안타깝게.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알죠. 왜요? 뭐가 겹쳐요. 뭐, 아, 방송이? 아, 그래요. 오랫동안 하셨던 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여성 패널로 엄미애 씨를 모시려고 했다가. 아, 환영합니다. 엄미애 씨가 정치 공부 중이에요. 네. 또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네. 오겠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래요. 과외 직접 해주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요? 예, 네, 정신 아, 말도 못 붙여가지고. 아, 그래요? 예. 네. 그럼 뒤에서 이렇게 많이 말해요. 앞에서 말 한마디 못 붙이고. 내가 좀스러운 인간이라 그렇습니다. 예. 황현희 씨. 네네. 뭐 크게 종자가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비싸긴 아, 해서. 예. 예. 공감대 집어낸 예. 거죠. 예. 우리 서로 돕고 삽시다. 그러시죠, 예. 그러시죠. 자, 화요일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치부심. 아, 이만큼 깊은 정치 이야기는 세상에 없어요. 오늘 또 우리 두 분과 함께 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광고로 그러시죠. 가기 전에 소개부터 예. 예. 황현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 맛있는 네. 음식이 나오면 그렇죠, 사람 그렇죠. 소개보다도 먼저 이 광고를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보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돈가스입니다. 예.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왔습니다. 아니, 방금 제 소개한 거예요. 돈가스 소개한 거예요. 응? 제 소개는 바로 돈가스를 같이 돈가스 소개한 겁니다. 같이 아, 소개한 같이 거예요. 예. 의무 소개. 의무 소개. 아, 급이 같아요. 예, 등급이 같아요. 예. 자, 우리 정의당 박원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래요. 21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두 분의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 국회 의원들, 이 낙선된 분들은 말이죠. 그, 뭐, 개원식이라고 합니까? 그때 이때 항상 노래방 가가지고 너의 개원식이란 노래를 부른다. 너의 개원식. 네? 몰랐었어?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네. 그 요즘 이제 의원에 간 풍경이 뭐 이사들 가고 방 바꾸고 네. 새로 입주하고 이러느라고 네. 조금 이제 정신이 없어요. 네. 그리고 요때가 이제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 없죠. 네, 정신도 없고 네. 또 이게 이제 기대도 많이 되고. 네네. 그리고 계획도 많이 있을 거고. 네. 또 이제 조금 내실 있는 의원들은 공부하느라고들 굉장히 바쁘죠. 이게 이제 의정활동 시작되고 이러면 공부할 시간이 특히 이제 정기국회가 9월부터 시작되잖아요. 네. 상임위 들어가서 물론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네네네. 이게 이제 뭐 법안 논의도 해야 되고. 네.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는 해당 분야에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가 저도 그랬었습니다. 아. 처음에 개원하기 전에 그 해에 여름 휴가는 없었겠네요. 여름 휴가가 가긴 가죠. 그러니까 네. 7월 달에는 사실은 국회가 안 열린다고 봐야 되니까 8월 달에 이제 결산하느라고 네. 국회가 열리긴 하지만 뭐 다들 이제 짧게씩 가기도 하고 네. 예전에는 개원하고 여름에 의원들 이제 의원 외교 활동이 꽤 있었어요. 첫 해부터. 근데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아, 앞으로 그러네. 상당 기간 의원 외교 활동이 없을 거잖아요. 나갔다면은 또 이제 한 두 주 정도 네. 격리가 더 돼야 되고. 네. 그래서 아마 올여름에는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아마 각자들 계획을 세워서 국가들을 네. 보내기. 아니 좀 궁금한 게 초선 의원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은 누구한테 배웁니까? 보통 보좌관들이 옆에서 많이 좀 공부를 가르쳐 주는. 그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네. 의원실로 좀 초청을 해서. 아, 초청을 해서. 네, 강의도 듣고. 네. 아, 당 차원에서 약간 강의를 하는 당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의원실이 개별적으로 아 개별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한 그 국회의원 국회의원 초청으로 그 사무실 가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되게 진보적인 의원인데 차별금지법 하게 되면은 교회가 반대할 거 아닙니까? 교회의 반대를 어떻게 무릅쓸 것인가? 제가 아주 다섯 가지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이 다섯 가지 비법만 잘 이행되면은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180석 가까이 돼서 네. 보좌관들이 그나마도 있던 사람들 중에 잘하는 사람들은 청와대로 국가기관으로 많이들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리가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비서관으로 있던 급들이 이제 보좌관 많이 올라갔는데 이번에 180석이 되면서 동네에서 5년 이상 일한 비서관들은 전원 다 보좌관으로 승진하는 예, 기회를 얻은 때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4급으로 올라갔고 예, 이제 아주 베테랑들은 요즘은 이제 국회 잘 안 남아 있고 전부 다 다른 데로 많이 가고 이런 상태라 네. 어떤 의미에서 이제 보좌관들도 세대 교체가 좀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상임위가 결정되면 나머지 또 의원실이 채워지고 그럼 이제 7월까지 말씀하신 대로 공부도 좀 하고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자료 요구도 좀 해놓고 8월에 한 열흘 정도
휴가 기간 남들 갈 때 다 같이 모여서 한 번씩 갔다 오고 네. 나면 그게 정기국회 시작하면 내년 뭐 올 겨울까지 아직 정신이 없죠. 좀 궁금한 게 그 수도권의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야 출퇴근하면 되는데 예, 근데 뭐 부산, 뭐 목포 어떻게 다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거처를 두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집을 아예 그 지역구에 두신 분들도 있고 반대로 이제 집은 서울인데 지역구에 이제 거처를 마련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다 그냥 서울 살고 지역구는 지역구인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많이 많죠. 아, 그렇지. 얼마 전에 저기 그 대구의 모 시장은 관외 투표하는 사진 찍혀갖고 예. 대구에서 한 거래 그거. 아, 그러니까 대구에 관내 투표를 한 데 있고 간외 투표를 한 데가 있잖아요. 사진 네. 투표를. 네. 네. 그래서 좀 구설 올랐던 적도 있는데. 그 양반이 노원구 을인가 그랬을 거야 지역구가. 네. 거기 그 양반 그 우원식 의원 지역구인데. 박수현 의원 같은 경우는 공주로 매일 출퇴근을. 아 요즘에는 매일 출퇴근하는 의원들도 많아졌어요. 할 수 있어요 그 KTX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네 번씩 김포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하루에 네 번씩? 예. 본회의에서 회의 끝나고 나서. 무슨 약속이나 상가 있으면 또 부산 내려갔다가 또 금방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그런 데는 이제 교통비가 어마어마하게 깨지죠. 근데 국회의원들 그 비행기 타는 건 공짜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정치 자금으로 지출을 해야 되고 출장비라고 한 100만 원 돈 잡혀 있는 게 있는데 국회의원 100만 원은 뭐 KTX 20번 타면 날아가는 돈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아, 그렇게 되 철도도 예전에는 아, 맞다. 그럼 교통비가 약간 지역별로 그러니까 수도권은 좀 적게 주고 멀수록 차등 지급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자금 말고 후원금 걷는 거 말고 국회에서 경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네네. 그 경비가 급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저 서울에서부터 거리상. 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들은 다 똑같고 그렇죠. 최저급지고 최저급지로 받고 뭐 지역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지역구 의원들은 급지에 따라서 원거리면은 원거리일수록 경비 지원이나 이제 교통비 같은 지원이 추가가 그렇죠. 돼가지고 네. 경비 지원이 많아요. 예전에는 철도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그 국회의원들한테 그 무상 이용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그렇진 않습니다. 네. 아유, 그게 대표적인 특권으로 또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뭐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일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특권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권이지 않나 싶어요. 뭐 어떻게 자업자득이지 그렇게 국민들한테 인심을 비행기는 무료였던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 오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오해하는 분들 많아요. 비행기는 무료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아닙니다. 비행기 이렇게 따로 들어가는 그 있던데 그것도. 아, VIP실. 예, VIP실. 귀빈실. 귀빈실. 예, 귀빈실. 그 공항에 그 귀빈실이 있죠. 예. 그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기업체부터 시작해서 많이 쓴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이용하는 데라서 꼭 좋게만 쓴다. 근데 그거 저 한두 번 이용해 보면 그 다음부터 이용 안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왜요? 네. 귀찮아요 괜히. 엄청 빠르던데. 왜요? 그게 가가지고 특히 이제 해외 나갈 때 가가지고 이제 도착하자마자 보통 귀빈실로 그냥 갑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귀빈실 안 가려고 그냥 가서 이게 접수해도 이게 의원이라는 게 뜨나 봐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사람이 저 대기해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다녀야 돼, 계속. 오셔야 된다고. 네, 면세점 가야 되는데, 빨리. 아, 그래. 그래서, 면세점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 의원 생활 말미에는 아예 그 저기로 안 가고 모이는 데가 귀빈실로 모여요. 그러니까 인천 귀빈실도 아니고 기획재정위 같은 경우에는 그 공항공사에, 인천공항공사에 그 사장실에 귀빈실이 있습니다. 별도로. 공항 라운지 귀빈실 말고. 네. 글로 가는데 글로 안 가고. 그러려면 또 일찍 가야 되잖아. 별로 안 가고 그냥 저 와가지고 접수해서 그 의전 하지 말라 그러고. 귀찮으시구나. 네, 귀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광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정성껏 우리 엄미애 씨가 이렇게 튀겨주신 물 좀 주세요. 물. 밥도 엄미애 씨가 직접 하셨나요? 네. 그 저기 튀기다 남 좀 기름이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이거. 자 여러분 세상에 정말 돈가스는 많습니다. 즉석 돈가스는 많아요. 하지만 믿고 먹을 수 있는 돈가스 많지 않습니다. 네,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스 계열의 그 음식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닙니까? 기후가스, 비후가스, 이산화가스, 산소가스, 돈가스 다 좋아하십니다. 네, 자 설성 목장이 만든 한돈 돈가스. 아 이걸 못 드세요 지금. 감옥에서
설가츠, 로스가츠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이들 밥반찬으로 간단한 맥주 안주로 이제는 돈가스 뭘 고를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네. 설가츠에 한돈 로스가츠. 네, 설가츠는 그 설성목장이 만든 프리미엄 경양식 브랜드입니다. 로스카츠는 돼지 등심으로 만든 돈가스를 의미하는데요. 자, 신선한 국내산 무항생제 한돈 등심을 정성스럽게 손질해서 풍부한 육즙과 부드러운 고기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자, 일반 돈가스에 사용되는 푸석한 빵가루가 아니라 직접 베이킹한 수제 빵가루로 만들어서 바삭한 식감까지 갖춘 설가츠, 로스가츠의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설가츠, 로스가츠는 먹기 좋은 1인분 분량으로 손질된 등심 덩어리를 손으로 두들겨서 연육,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코코넛 밀크에 충분히 숙성시켜서 극강의 부드러운 육질을 완성합니다. 자, 그 후에 직접 베이킹한 빵가루로 튀겨서 속은 촉촉, 겉은 바삭한 프리미엄 한돈 로스가츠를 탄생시킵니다. 자, 한돈 등심 로스가츠 한 팩 280g인데 요게 이제 바로 280g입니다. 요게 네, 정가가 6,900원인데 김용민닷컴에서는 한 500원 쌉니다. 6,450원. 7% 할인이고 자, 요거 곱하기 3개, 이게 3팩이죠. 정가는 27,000원인데 김용민닷컴 판매가는 17,400원, 16% 할인입니다. 자, 고급 레스토랑이 부럽지 않은 프리미엄 한돈 로스가츠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설성목장이 추가 증정 이벤트 진행하는데 설성목장 상품을 5만 원 이상 주문할 경우 설성목장에 한아 왕만두, 아, 하나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한우 왕만두 한 봉을 추가 증정합니다. 420g인데요. 6월 19일까지만 진행하는 이벤트인 만큼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맛이 어때요? 아, 맛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정말. 와. 너무 맛있어요? 네. 그런 얘기도 처음 듣네? 이런 상업용 돈가스에서 이렇게 두꺼운 건 전 처음 보네요. 와. 이게 식당 가서 먹어도 이렇게 두꺼운 게 없고 그 다음에 저기 나오지기도 하지만 빵가루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굉장히 이 고소하고 크고 바삭바삭한 식감이 이건 싼 건 아닌데 완전 프리미엄이네요. 맛있다 아주. 근데 색다른 맛 아닙니까? 빵가루가 맛있네 진짜. 직접 베이킹한 수제 빵가루래요. 이거 기름에 튀긴 거 아니라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자글자글 해가지고 이게 나온 건데 정말 바삭하네요. 아니 고기가 육즙도 굉장히 너무 중요해요. 잘 살아있고 이게 고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름 뭐 좋은 빵가루 해봐야 고기가 맛이 없으면 맞아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 경유로 튀겼는데도 아, 맛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 고기의 개가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기 황윤희 씨. 네. 당신도 개그맨인데 네. 한번 웃기려고 했으면은 반응을 좀 보여줘야지. 형님 너무 맛있어서 나 못 들었어. 아, 못 들었어요. 네. 아, 나 지금 먹는 거에 집중. 나 다 먹었어요 지금. 야, 아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댓글 창에 히히히읗 히읗 좀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히읗 제가 사실 왜 개그맨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제 이름이 전형적인 개그맨 이름입니다. 아. 황현이잖아요. 히읗. 예. 아주 뭐 웃는 이름이죠. 예. 아주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와 이거 진짜 좋은데요? 진짜 맛있어. 이게 두꺼울 수가 없고 저는 먹으나 안 먹으나 항상 먹습니다. 아 근데 형님 그거 한 팩에 몇 개 들어있어요? 두 장 같은데? 두 장. 네. 아 그래요. 명동에 있는 무슨 명동 돈가스는 이런 아주 유명한 집에서 먹는 것 못지않은 남산 돈가스. 남산 돈가스 오히려 이거보다 좀 맛없어요. 그거는 네. 넓고 빵가루 하고 맞아요. 얇고 그래서 이것처럼 맛있지 않아요. 거기는 손바닥만한 고기를 때려가지고 펴가지고 이만하게 만드는 아, 돈가스거든요. 사실 그건 고기가 옛날 돈가스구나. 네, 옛날 돈가스. 맞아요. 고기가 안 씹혀요. 사실. 그건 그냥 튀김가루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건 고기가 진짜 많이 이게 씹히니까 약간 네, 고기보다 위에. 설성은 네. 고기를 뭘로 하기로 이렇게 항상 먹어봐도 고기가 항상 맛있고 냄새도 안 나고. 직접 목장 운영하시잖아요. 뭐 이게 동물권이 어느 정도 동물권을 좀 보장해주고
그래서 동물들이 노조가 있어요. 아, 동물 노조가 있습니다. 해달라고. 네. 사료 조금 달라고. 임금 인상도 요구하고. 네. 노조 위원장이 제일 먼저 잡혔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그래요? 동물들이 회장님 집 앞에서 삼겹살 구워 먹었다고 그런 얘기 있던데. 아유. 소스를 먹는 게 미안하네. 고기가 너무 맛있으니까. 아니, 고기에 간이 충분히 배 있어서 네. 소스 안 찍어 먹어도 충분히 맛있어요. 올 여름에 사상 최고의 더위가 몰려온다는데.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좀 뜸해지려니까 더위가 몰려오고. 아, 차라리 코로나19보다 더운 게 낫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럼. 네, 더운 게 낫죠. 차라리. 근데 날 따뜻해지면 없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뭐 전혀 뭐. 그건... 아니, 그 아프리카에서도 발병을 하니까. 그 더운 나라에서도. 이게 전염력이 엄청 센 거죠, 진짜. 어쨌든 지금은 겨울로 들어가는 남방구가 유행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제가 이제 제 동생이 네. 바로 밑에 남동생이 네. 호주에 살아요. 어. 호주에 산 지 이제 한 박보석. 예, 20몇 년 됐는데. 네. 제가 어제 전화를 해 봤어요. 요즘 좀 어떠냐? 그랬더니 거기도 이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예. 그 식당 같은 경우에도 10명 동시에 10명 이상 손님을 못 받게 했다가 어제부터인가 이게 50명으로 좀 풀렸대요. 좀 느슨해지고 계약도 이제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냐니까 10명 미친데 하루에 10명 미친데도 강력한 지금 거리두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래서 더군다나 제 동생은 이제 여행업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관광 경영을 전공하고 여행업을 하는데 여기 이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나 이런 데하고 네. 연계해서 하는 현지 이제 렌트사를 네. 하는데 그 일이 없죠. 그러니까. 건강이 없으니까. 네. 외국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스몰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 일종의 이제 지원금이 꽤 나오나 봐요. 그래서 임대료도 지원해주고. 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처럼 이제 그 고용유지 지원금. 이걸 안 먹어. 그런 것도 좀 해주고. 네. 그래서 한국보다는 좀 낫다고. 아. 한국이 더 힘들 텐데. 더 맛있어서 하나 더 먹어야겠다. 한국보다는 좀 낫다 그러더라고요. 황현이 먹어라 이거. 아, 나 죽어다.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지금 겨울로 가고 있잖아요. 네. 날씨가 아직도 덥긴 한데 네. 그런데도 뭐 여전히 확진자가 계속 적지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 아까 우석균 형님 네. 그 저기 인도주의 네, 의사협회. 의사협회 우리 그 형님하고 인터뷰했는데 그 형님 말씀은 68년생이더만요 보니까. 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 형님 말씀이 그 이게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내년 3월? 근데 그게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대요. 임상시험까지 끝내면 내년 겨울장에는 해결 안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뭐 최악의 경우엔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게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게 유럽이 폭발했다가 지금 남미로 갔어요. 브라질 확진자 수가 미국을 넘어서고 있어요. 오, 아 진짜 무섭다. 그리고 이게 아. 사실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확산을 우리나라처럼 막고 있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툭 되면 10명, 20명 그냥 번지잖아요. 이거 뭐 이 상태로 가는 거 막을 수가 없는데 다만 너무 폭발적으로 늘지 않게 막고 각각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망자 숫자를 최대한 줄이는 게 목적인 거지 감염 자체를 아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근데 이렇게 2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이 황폐해질 경제와 그것 때문에 또 가정들 다 위기가 올 거거든요. 네. 차라리 코로나에 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될 텐데. 어, 진짜. 아이고. 그렇죠. 이게 그냥 생짜로 굶어 죽게 생긴 건데 차라리 나가서 부딪히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저는 뭐 이것에 대해서 이 중간에서 어떻게 절묘한 선을 찾아가느냐의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 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정부와 방역 당국을 좀 믿고 같이 잘 보조를 맞춰 가야겠죠. 근데 이야기 나온 김에 제 얘기 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정치 이슈가 너무 큰 이슈가 없어서. 네. 뭐 이런 기회에 한번 좀 우리가 미래를 앞두고 좋네요. 한번 네. 이런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기본소득입니다. 아. 와 세상에 기본소득. 그 5월 28일에 이재명 지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 저 보수 쪽에서 기본소득 가져간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자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대표적인 저쪽 파 아니겠습니까? 김종인이 기본소득으로 판을 엎어라. 오. 내년 대선에서 기본소득으로 지지를
얻어내라 이런 칼럼을 실었어요. 네네. 자, 또 경제민주화처럼 경제민주화도 사실 김종인 씨가 슈킹한 거 아닙니까? 어? 2012년 그 박근혜 캠프 가가지고 경제민주화로 그렇게 그 아이콘이 됐잖아. 주도권을 잡았고 그럼 비슷하니 또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종인은 일단 저는 그런 점에서는 큰 죄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쨌든 본인이 정치적으로 처신을 잘못하고 이념이 없이 경제 기술자로 남아있어서 그렇지 그 사람이 독일에서 배운 기본 경제 철학과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 상당히 많은 부분 수긍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보험제도 내가 다 도입했다 뭐 이런 거는 그거는 예를 들면 삼성 아니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개발하는데 그 공장에서 설계하던 애가 내가 아이폰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그 인사이트를 누가 주느냐 사실 관료들은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보험 정책을 펴자라고 말하니까 그걸 설계해서 올린 사람이긴 한데 여하튼 경제민주화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고 기본소득 얘기를 김종인 대표가 지금 꺼내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것 이제 보수 언론들이 꺼내는 것이 이번 특히나 재난수당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효능감을 느꼈어요. 네. 저만 해도 100만 원이거든요. 그게 일단 있으니까 없는 사람이 엄청 큰 도움이 되고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작년에 보좌관 그만두고 수입이 확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저 박원순 시장님이 또 40만 원씩 주신다는 거 혹시 몰라 신청해 봤거든요. 네. 바로 나오더라고. 바로 나니까 한 3주 걸렸는데 문자가 딱 왔어요. 동사무소에 찾으러 오라고. 갔더니 뭐 간단한 안내 절차를 통해서 이 신한은행에서 만드는 체크카드 한 장 주는데 무려 4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들고 나와갖고 막 들고 다니면서 제가 요즘 빵 만드는데 그걸로 막 빵제를 사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돈은 내가 평소에 쓰던 걸 쓰는 게 아니라 평소에 가위 돈으로 있었으면 사고 싶었던 거 뭐 이런 걸 사게 되더라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그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이 지점을 파고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수도 생각하고 있고 김종인 대표도 생각하고 있고 뭐 애시당초부터 재난수당 기본적으로 주장했던 김경수 이재명 지사의 주장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번 대선에선 꼭 기본수당뿐만 아니라 하여튼 관련돼서 이런 종류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좀 아주 활발하게 불붙을 것 같다는 전망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다음 대선 때 기본소득 논의가 하여튼 화두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의구심은 가졌는데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이제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사회안전망은 사회보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이게 이제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사회안전망인데 근데 이제 사회보험 같은 사회안전망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고용된 사람 그리고 고용 피고용 관계를 전제로 그리고 완전 고용을 전제로 사회보험이 설계된 거예요. 네네. 특히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에 복지국가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그런 나라는 그 고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임금 근로자인 경우들이 많고 임금 노동자인 경우들이 많고 근데 이제 이게 산업 구조가 변하고 또 노동의 의미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정규직, 뭐 평생 직장 이런 개념도 굉장히 사라졌고 그래서 이런 어떤 산업 구조와 이 변화하는 그 경제적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어떤 이 복지국가의 완전 고용을 모델로 한 사회보험만으로는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하다. 거기서 사실은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고용을 어쨌든 안정시키고 그 고용이 안정된 상태에서 노사가 부담하는 형태에 그리고 혹은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에 이런 사회보험으로 사회안전망을 설계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누구나 어쨌든 일정한 소득 상실의 위험이 있다면 그 국가로부터 그 이 소득 안전망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이제 그걸 이제 기본소득으로 구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애초에 기본소득을 최초에 구상했던 사람들은 독일의 우파들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복지국가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이 사회보험 체계가 너무 과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없애는 대신에 이걸 돈으로 그냥 분배하자. 그 우파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막 사회보험 제도로 하게 되면은 누군가에겐 주고 누군가에겐 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르느라고 거기에 행정, 인력, 비용이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정부가 돼. 큰 그렇죠. 정부. 그래서 작은 정부로 나오고 굉장히 이게 그 이론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네네. 그런 제도고. 그래서 프리드만 같은 사람도 그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아주 거두인 네.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국내에서 우리 이제 진보 학계나 이런 쪽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기존의 사회안전망이나 기존의 복지제도를 다 대체하는 이런 기본소득을 하자는 건 아니고 그걸 전제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산업구조의 변화나 이런 거로 인해서 여전히 이 소득으로부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소득상실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 형태로 만들자. 그래서 저는 보완적 형태의 기본소득이 맞다. 이를테면 우리 복지제도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상당 부분 제도가 이제 어떤 완결성을 갖춰가고 제도가 성숙돼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예 이제 시장에서 배제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그렇지. 이번에 이제 고용안전망에 포함이 되긴 했지만 10년 전에 어떤 작가는 저기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밥 좀 김치 좀 주세요 편지 보냈는데 그걸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농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농민 기본소득을 하자 이런 제안도 나오고 또 아직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않은 청년들에 대한 어떤 기본소득.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성남에서 최초로 구상했던 게 그거잖아요. 박원순 시장도 서울에서 네. 청년 기본 배당 같은 거기는 배당이고 설계를 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 복지제도하고 일정하게 좀 정합성을 갖도록 만들면 지금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구멍들, 사각지대들 이걸 이제 메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의당은 당론이 뭡니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정의당은 지금 제 입장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보완적 기본소득을 어떤 거죠, 그거는? 그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농어민, 그다음에 청년, 예. 그리고 문화예술인처럼 예.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하잖아요. 예. 일을 하는데 시장에 상품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시장에서는 정상적인 어떤 소득을 이 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네. 그리고 그걸 운영해보면서 네. 이걸 보편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보편화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기본소득당에서 얘기하는 게 60만 원입니다. 근데 월 60만 원을 전 국민한테 주려면 300조예요. 1년에. 그렇지.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지금 우리가 한 500조 가까이 되잖아요. 네. 10만 원 주면은 5조고 곱하기 12하면 60조. 10만 원씩 매달 온 국민한테 주면은 연간 60조인데 그 60만 원이면 곱하기 6 아닙니까? 네, 예. 360조예요. 그래서 예. 워낙에 돈이 많이 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 핀란드에서도 이거를 실험을 했어요. 1년 동안.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긍정적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이 근로 의욕이나 이런데 그다지 그렇게 기존 제도와 비교해서 실업급여 제도, 실업부조 제도와 비교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안 미친다. 그래서 아마 핀란드가 이걸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안 갈 것 같고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도 했었잖아요. 반대 나왔죠. 우리 돈으로 월 한 300만 원을. 네. 근데 반대 나왔는데 초창기에 그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한 30% 가까이 나왔어요.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진짜. 엄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미애 씨 갑니까? 네. 아유, 그래요. 퇴근하시고. 돈가스를 먹다가 퇴근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엄미애 씨가 좀 퇴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벌렁 고생 많이 하셨어요. 돈가스 하나 뽑아가시네. 그 이제 그 스위스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무슨 저기 300만원 몰아주자. 팍팍 쏘자. 이게 아니라 이런저런 수당, 뭐 혹은 뭐 여러가지 뭐 연금 다 없애고 300만원 받고 떨어지셔. 이거여서 국민들이 야, 어떻게 300만원만 받고 산이 거기서 300만 원은 지금 우리의 300만 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라 워낙 물가도 비싼 나라고. 그럼 더 달라는 거였다. 생활비가 높은 나라. 그렇지. 나라는 취지야. 그러니까 기존의 국민들이 누르고 있는 복지제도를 다 없애고 이걸로 대체하면 더 손해인 거예요. 아, 기존의 그래. 복지가 더 그러니까 많았군요. 우리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네네. 지금 사실은 그 우리가 그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체감을 못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건강보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 엄청난 혜택이죠. 건강보험의 네. 지금 보장성이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어찌됐든 암이 걸려도 본인 부담금이 10%밖에 안 돼요. 옛날에 불과 15년, 20년 전만 해도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암 걸리면 집 팔았어야 됐어요. 아니, 그래서 암보험을 맞아요. 들었잖아요. 예. 사보험으로서. 근데 지금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그 특히 이제 이 5대암인가? 하여튼 그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저희 애기 병원 가잖아요. 얼마나 혼자 아세요? 400원 나왔어요. 400원. 애 주사 건강 다 체크하고 이 정기적으로 해 주는 거 있잖아요. 갔더니 400원 내더라고요. 그, 놀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번 살아봐. 이 대한민국이 그리울 수밖에 없어요. 저희 한 달에 보험료를 아내 것만 30만 원씩 내고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30만 원씩 내고 아내가 그러고 출산을 했는데 자연분만이었거든요. 얼마나 그랬는데 왔어요? 그랬는데 병원비는 그러니까 우리가 낸 것은 150만 원인데 하루 병원에 자고 나왔는데 자연분만을 150만 원을 내고 나왔는데 네.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청구한 금액은 1,200만 원. 와. 예. 야. 그러니까 이제 30만 원씩 내라고 한 거예요. 야. 미국은 이제 의료가 워낙에 안 좋은 나라기 때문에 이게 사보험입니다. 사보험. 네, 미국하고 비교하면 너무 이제 극단적일 것 같고 네. 그 영국이 NHS라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무상의료 시스템을 먼저 무상의료예요 거기는 네, 먼저 확립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영국 시스템의 문제는 뭐냐면 거기는 이제 또 주치의제도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그렇게 큰 병원에 빨리 못 가요. 아. 아프다고 바로 큰 병원 가 가지고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진료 받고 입원하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진료 서비스 자체도 수준이 높지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효율적이면서 그리고 이렇게 이 저 보장성의 범위가 넓은 이 제도가 한국 의료 건강보험 제도가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고 이제 오바마가 이걸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오바마 케어인데 네. 안 됐죠, 결국에는. 미국은 아주 최저층을 위한 무상의료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득층은 이렇게 지금 얘기했듯이 사보험에 갑자, 들어서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보장을 받는데 애매한 소득에 있는 사람들이 거대한 공백으로 남아있어서 영화 시코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쿠바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배만 버물면 뭐 천만 원이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연금 제도도 예. 여러 오해가 있긴 하지만 그 어떤 저축 상품보다 네. 국민연금 제도가 훨씬 더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합치면 사실은 이걸 다 없애고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의 보완적으로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네. 그럼요. 이게 누리는 그 혜택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류의 논의가 자꾸 일어나는 걸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어제 정부가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기재부가 최초에 짜온 뉴딜은 뭐였냐면 디지털 뉴딜. 그래서 원격 진료를 진료. 포함해서 기업들의 이와 요구를 많이 반영한 정책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고 할 것이냐. 그래서 물론 이제 기재부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선도적인 사업을 키워서 그걸 전 세계로 팔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게 뭐 주장이 일면 타당하고 그러고 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을 더 넣어야 된다 해서 그린 뉴딜을 집어넣었고 그러니까 뉴딜이란 건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는 게 규제를 왕창 풀거나 돈을 왕창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사람 중심으로 하는 뉴딜 정책의 완성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기재부가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추가한 것이 고용 안전망 강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 안전망 강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드는데 아까 전에 예술인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뭐든 상관없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각각의 버는 수입에서 포인트를 떼서 적립하는 방식으로 자기 포인트를 적립을 해놔요. 10년 일했는데 내가 아무래도 이래저래서 안 되겠으니까 한 1년 쉬면서 다른 일을 구해봐야 되겠어 생각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규직 노동자만 해고가 돼야지만 실업수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그 포인트를 꺼내 쓰는 거예요. 그때 1년 동안. 제가 쌓아놨던 포인트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식으로 치면 전 국민 고용보험을 확대하겠다는 것. 근데 이걸 대통령이 추진하는데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문제인데요. 뭐 택배도 있고 요즘 택배가 많아졌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보험 설계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 설계사 물론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삼성생명 등 대기업의 보험회사에 취직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취직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는 거죠. 서로 파트너십으로.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고용보험을 들 수도 없고 얼마 전까지 산재보험도 못 들게 했다고요. 이런 계층의 근로자들을 전부 다 보험의 영역으로 집어넣으려고 정부는 노력을 하는 거고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기업들의 또 움직임이 있는 네네. 거고 이 기업들이 그래서 환노위하고 법사위에 이
미래통합당 간사들을 꽉 틀어지고 어떻게든 이걸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또 앞으로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이 안전망을 강화하는 문제가 그것도 의료보험처럼 기업이 반을 내줘야 돼서 그렇죠. 못하게 하는 예, 건가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냥 우리 회사에 있는 사보험 들었는데도 국가가 네. 해주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저는 기본소득은 언젠간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당장 그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고, 또 이게 이제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으로 가면 아마 그걸 이제 기존 복지제도를 없애거나 약화시키고 대신에 이걸로 하자. 그래서 작은 정부로 가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건 동의하기 어렵고. 게다가 또 그렇게 되면은 건강보험 같은 것들을 네. 축소하면은 사보험들이 엄청나게 그 시장을 키울 수 있어요. 실험을 하자. 예. 그 노동시장 안에서는 그 사람들의 노동력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막 농민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어떤 좀 특수한 계층이죠. 여기를 상대로 기본소득을 실험해보자. 네. 라는 게 이제 저희의 첫 번째 입장이고, 그때까지 가기 전에 지금 얘기했던 이 실업 안전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통적인 우리 지금 고용보험은 전체 취업자가 2,700만 정도 되는데, 자영업자까지 포함해서 고용보험이 커버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1,3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얘기했듯이 이제 정규직 위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나 뭐 자영업자는 물론이거니와 완전히 이게 배제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1인 이제 사업장 같은 경우에 네. 가입을 안 하는 경우들이 가입 회피의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존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해가지고 이 기금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임금에 기초해서 그 0.8%를 곱해가지고 각각 0.8을 곱해서 예.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고용 피고용 관계가 딱 전제돼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프리랜서나 특고나 사용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사람들, 그리고 사용자가 많은 사람들, 이런 경우로 당장에 확대해 나가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그냥 개인이 갖고 있는 소득에 기초해서 이 고용보험 제도를 바꾸자. 그래서 소득 기반 고용보험 제도라고 하기로 하고 네. 더 적극적으로는 취업자 소득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제도를. 네, 네. 그러면 일단 우리 김용민 씨가 특수고용 노동자예요. 근데 김용민 씨가 사용자가 누군지 몰라. 김성혜인지 뭐 황혜인지 누군지 몰라. 네. 그래도 이 보험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어쨌든 네. 본인이 소득을 올리니까. 예. 소득을 올리고, 그리고 그러면 이 사용자분의 보험료를 누가 내냐. 그건 정부가 내자는 겁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 집에 금괴가 많아서 따로 보험 필요 없어요. 아, 그건 알고. 그렇게 바꾸자는 거고, 그러면 예. 자영업자들까지 포괄할 수 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정부가 최후의 사용자로서 정부가 그 자영업자들의 이 부담분을 내주자. 지금 자영업자도 이미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미 가입하려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 그죠. 이 노동자는 0.8인데 이 사람들이 2.25야. 게다가 폐업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지. 고용보험 받기 위해서 장사가 안 되니까 빨리 폐업하자 이러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별로 수혜가 없으니까 자영업자들이 1%도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자영업자들을 대거 포괄하려면 보험료도 낮춰야 되고, 그 사용자분을 정부가 제공하고, 그리고 좀 탄력적으로 제도도 폐업해야만 받는 게 아니라 일정 소득 기준을 그어놓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뭐 떨어진 만큼을 고용보험으로 채워준다든지, 아니면 전년도 소득에 비해서 네. 일정 퍼센트가 떨어지면 그걸 이제 예, 부분급여를 채워준다든지 이렇게 제도를 좀 보완을 하면 이게 우리가 기본소득으로 갈 때까지 상당 기간 이 기본소득적 요소가 이 제도 내로 들어와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게 이제 저희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네. 단계적 확대 이래가지고 문화예술인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특고를 넣겠다고 하는데, 아직 법안은 안 나왔지만 예상컨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산재보험제도에서 그 이 사용자성이 좀 분명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게 최초에는 6개였다가 9개였다가 뭐 12개였다가 최근에 더 늘렸대요. 그 직종에 해당하는 노동자들만 일단 고용보험으로 포괄을 하자. 네네.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프리랜서들은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플랫폼 노동자들은 또 완전히 빠지고. 그래서 그렇게 가느니 이 고용안전망을 정말 획기적으로, 이 고용보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면 이 소득에 기반해서 일종의 취업자 소득보험 형태로 가자. 그리고 네. 이제
이 고용보험은 지금 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간도 뭐 4개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뭐 이 상한액 하한액도 특히 이제 상한액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올리고 이래서 조금 더 이 코로나 19 시대에 맞는 그런 고용보험 제도로 그래 봐야 정부에서 추가로 여기에 그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4조면 될 것 같아요. 연간. 4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네. 근데 저기 네. 그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거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형이 기본소득을 얘기하는데 얘기했나요? 이제 검토하겠다는 얘기지. 검토하겠다는 건데 할 것 같아요. 일본으로 나오려고 하는 얘기가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으로 이 임대주택 건설하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신문에서 솔솔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빵 터지는 건 그 모든 것들이 김종인이 2016년에 민주당에서 했던 그래요. 네, 그 실제로 그 김종인이 그때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 20대 국회 시작하고 기본소득 얘기했어요. 했을 때 기본소득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민주당 2016년 총선 제1호 공약이 국민연금으로 그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짓자. 이게 채권을 발행해 국민연금은.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을 LH가 사서 예. 그 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거기에다가 임대주택을 싼 가격에 신혼부부들하고 막 풀어. 그래서 주거를 안정시켜주면 들어가서 살면서 아이를 낳을 거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핵심은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다음 세대를 더 만드는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LH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사람들의 주거를 안정시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게 1호 공약이었는데 이 1호 공약을 입안한 건 주진영 선생이었고 주진영 선생이 페이스북에 글을 2016년 2월에 쓴 게 있는데 박광원 의원이 한 토론회에 가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김종인 박사도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여기 동의하고 이런 걸 정책으로 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2016년에 공약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게 실현은 되지 못했어요. 지금 이제 계속 노력하는 중인데 그걸 지금 다시 끊어서 무슨 대단한 새거를 하는 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나올 건 다 나와 있는 상태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기본소득이 됐던 뭐 공공안전망이 됐던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정말 이제 하나 깨버려야 되는 신화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22살에 대학 딱 졸업하고 입사시험 준비하고 대우고 삼성이고 어디고 들어가면 아무튼 무슨 개꼴을 당하더라도 결국 거기서 부장되고 그 부장으로 늙다가 천대 받고 멸시 받고 늘리면서도 60까지 정년을 채우고 아 열심히 살았다고 그러고 은퇴하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규직.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형태의 정규직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6%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정규직조차도 평균 근속 연한이 6년밖에 안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누구나 다 직장을 옮기고 있고 누구나 다 불안한 삶을 살고 있고 누구나 다 플랫폼 노동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정규직으로 가면 되고 비정규직한테 세금으로 도와주는 건 안 돼. 그러니까 당장 지금 말씀하신 자영업자들 그렇게 해갖고 정부가 그 지원금을 대주자라고 얘기를 하면 실업 그러니까 기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주자라고 하면 자영업자 아닌 사람들 반발하거든요. 난 자영업자 아닌데? 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기대는 갖고 계시겠지만 지금 지표로 놓고 보면 그런 식의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향적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정의당의 정책이 다 좋은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거거든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는데 모든 국민이 저항을 하는 이 어이없는 상황을 해결해가는 과정. 그래서 민주당은 좀 더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렇게 점진적으로 진행하다가는 어느 세월에가 되는 것이고 그나마도 미래통합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김종인 대표가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나와서 미래통합당이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려고 이 대타협을 하는 상황은 놓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줘야 된다고 근데,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나서는 문제는 뭐냐면 기업이 그러한 사회적 양보를 하려면 거기에 전제 조건으로 해고의 그러니까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고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규직 노동자도 6년 한 번씩 직장을 옮기고 있고 정규직이라는 게 이미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얼마 안 남아 있는 정규직의 정규직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해고를 그러니까 정규직의 해고를 못하게 막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지금 맞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전 사회적인 좀 더 다양한 논의가
예,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면은 뭐 근데 내가 이 직장 그만둬도 당장 내일 다음 달 굶을 걱정이 없을 때 난 그때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가 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해고되면 바로 그냥 벼랑 끝이에요. 근데 해고가 되면 벼랑 끝인 건 정규직 얘기고 천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일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양보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번 같은 재난지원금 뭐 월 4인 가족 100만 원을 지급. 이거 뭐 박원석 의원님은 약간 좀 그런 제도를 보완해 한 번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바로 나라의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민주당이나 일단 열린민주당 입장은 그럼 이렇게 재난지원금으로 그냥 100% 다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저희가 무려 정의당보다 하루 먼저 재난지원금을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다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바 있고 이것은 전 국민의 혜택을 보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은 시급성이 그러니까 시급하게 줘야 되는 돈이고 네. 나중에 회수하는 방법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으로 어떤 여러 가지 네.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네, 보는 거고 이건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인 재정 건전성이 뭐지 딴 나라 다 망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부채를 좀 더 지더라도 지금은 돈을 풀어야 될 때가 아니냐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기본소득을 이제 지급을 할 때 이런 방법은 다르다는 별개, 거죠. 예, 별개 논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재난지원금 이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컸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이 체감도, 만족도 이런 것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기본소득과 같은 그런 이 소득 안전망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민적인 그 인식의 환기. 저는 이런 게 좀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토론이 많이 될 거예요. 맞아요.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좀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의당의 의견이 그러하다면 놀라운데요. 사실은 가장 선명하게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보완적 기본소득이 맞다고 보고 기존의 복지국가의 전통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래. 고용보험제도 강화하고 예. 이를테면 상병수당제도 같은 게 우리 없잖아요. 군에 있는? 아니. 아플 때 일을 못하면 상병수당이라고 그 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상병수당을 주는 네, 상병수당을 주는 상병수당제도가 상병한테 수당을 주지? 이게 복지국가에 다 있는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병수당제도 같은 걸 도입하고 이래서 기존 복지국가의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게 우선적 과제고 그러나 그런 어떤 사회안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화예술인들이라든지 농어민이라든지 이렇게 노동시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본소득으로 일단 기본소득을 실험해보고 그러나 정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서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모두 대체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노동할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이런 사회가 온다. 앞으로 먼 미래에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이 노동을 통해서 버는 수익을 사회가 어떻게 나눌 거냐 이것도 굉장히 큰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대에 가서 그동안 어떤 실험했던 이런 성과들을 쌓아서 뭐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칫 이게 그 기본소득 논의를 지금 있는 이 복지국가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논의 대신에 기본소득 논의로 뛰어버리면은 거기에 이제 오팔류에 그런 기본소득 논의 끼어들어서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이건 100만 원만 받고 떨어져 저건 만들지 말고 이런 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경계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과연 이제 이 미래통합당이 지금 뭐 이제 보수도 버리고 진취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진취로 나갈 건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니 근데 그게 그 얘기 저 잠깐만 드리고 싶은데 히딩크가 대단한 감독인 건 히딩크가 전략을 잘 짜서가 아니에요. 히딩크처럼 전략을 잘 짜는 감독은 감독이 아니라 축구평론가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히딩크가 잘한 거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선수들에게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잘 녹이는 서로 선수들끼리 이름만 부르겠어요. 형님, 동생 이런 거 호칭 다 어떻게 하고 선배님 이런 거 빼고 존댓말 빼고 이름만 명보, 선홍 이런 식으로 이름만 부르게 하면서
팀내 문화를 바꿔서 팀을 바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김종인이 김진치를 얘기하는 건 좋아요. 기본소득도 얘기할 거 다 할 거예요. 할 건데 그 구성원들과 밀착해서 그 구성원들을 변화시키면서 그 구성원들 정말 이 의견에 동의하게 만들어서 그런 정치 집단으로 갖고 갈 수 있다면 미래통합당은 정말 무서운 정당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융합이 될 수 김종인은 자기가 쓴 리포트를 대통령에게 주고 대통령의 마음에 들게 하는 건 잘하거든. 근데 그거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이 저런 정책을 편다고 해서 당장 6개월 정도는 따라가겠지만 결국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는 걸 뭐. 아니 저는 당장 이게 궁금한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해서 내년에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약간 세금을 좀 더 부담하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럼 당장 그때부터 조세 조항이 셀 텐데 그러면 지지하는 층이 아무래도 보수적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수당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지하고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그러면 그 당내에서도 내분이 엄청나지 않을까요? 이게 네. 이게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이해를 잘 못하고. 그냥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 아닙니까? 정당의 체질이 금방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획기적인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엄청난 충격이 있든가. 사실은 이번 선거 결과는 엄청난 충격이거든. 근데 이제 그걸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뼛속까지 변하려고는 하는 노력을 그 당의 구성원들이 하느냐. 아니면 김종인 씨라는 외부에서 투입된 이 비대위원장만 그런 노력을 하고 실제 그 당은 변하지 않느냐 이건 좀 뭐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쉽진 않을 거다. 아니 이제 체제를 봤을 때. 그 저기 세입자로 들어온 사람이 말이죠. 집을 부수고 새로 짓겠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양반이 뭐 미래통합당에서 무슨 뭐 앞으로 더 거기서 말하자면은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겠는지 나는 그 의문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당이 그런 낡은 보수의 이념이나 네. 혹은 그런 그 가치 그런 정책에 사로잡혀 있는 한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건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 된다 얘기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러나 그게 성공할 거냐 그건 다른 성공할 문제지. 수 있을 거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고 네. 지금 이제 우리 김성애 대변인 얘기하는 거는 그 당의 체질로 봤을 때 성공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도 쉽죠. 사실은 성공 못할 가능성이 네, 높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 당의 제일 중요한 게 의원들인데 의원들의 구성을 보면 절반 이상이 PKTK예요. 어떻게 보면 더 먼 쪽으로 갔어요 이번에.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 굳이 그 체질을 바꿔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예요. 지금 이대로. 너무 좋아.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다음 대선이 아니고 그 개개인들한테는 네. 다음 총선에 자기가 배지를 또 다느냐 못 다느냐 그것도 중요한 네.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가 과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대로 네. 뼛속까지 체질을 변화할 수 있을까. 결국에 이 뼛속까지 체질을 전환한다는 거는 얼굴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당의 리더십이 바뀌는 거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몇 개월 있다가 비대위 임기가 끝났어. 그럼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당대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누가 당대표가 될 것 같아요? 당대표 될 것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대충 예상하는 범주 내에 있잖아요. 홍준표가 복당되면 홍준표가 된다고 뭐 획기적인 된다고 인물이 없잖아. 아니 그 사람이 안,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김종인 대표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그리고 복당 안 시켜줘. 예. 이제 저 당이 다시 한번 이제 수권 경쟁력을 가지려면 대선인데 대선은 결국에는 후보가 있느냐 누가 대선 주자냐.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데. 아 우리 원희룡 지사님이 비행기 자주, 부쩍 자주 탄다는 소문이 지금 있어요. 뭐. 저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대로 주저앉은 데다가 네. 뭐 그 사람들이 다시 환골탈태해서 경쟁력을 갖게 되리라고 예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종인 표 이 개혁 내지는 김종인 표 이 진취라는 게 애는 쓸 것 같지만 그다지 이렇게 성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김종인 본인 대선 출마를 위한 시나리오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 30대, 40대 얘기했는데 한참 찾다가 없으면 그럼 내가 해야지 뭐. 난 그렇다고 봐요. 본인이 나와서 그러니까 본인이 나간 시나리오로 한 거고 안 된 말고 하여튼 노력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네, 그런 그렇게. 거 아니면 아이 의원님 너무 그렇게 또 김종인 너무 모르신다. 아니 에이, 일단 보시면 보세요.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가 안 된다라고 못 박았어요. 네. 그리고 40대 경제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것도 못이 박혀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내가 한번 하면서 30대 중에 그런 사람 키우는 거지 앞으로 6년 동안. 예. 그런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물론 실패하겠지만 본인은 그런 목표를 갖고 지금 매진해가는 네. 길이다. 아, 40대 경제를 아는 사람 찾고 있습니까? 뭐 아, 그런 사람이 리더십을 네.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없잖아. 어, 그럼 난데? 쫓겨날 거라고. 40대 경제를 알고 있는? 네. 그러다가 쫓겨날 거라고 보는 예. 어디 갑니까? 어디 가세요? 아, 예, 저 잠시 저 방송하다 그러니까 말고. 이제 쫓겨나는 문제를 아는 거죠, 저도. 예. 아니 근데 뭐 청년들 찾고 있다는데 뭐 있어요? 뭐 좀 보수적인 콜라를 가지고 아, 콜라. 어. 좀 눈에 딱 보이는 사람 뭐 김웅? 김웅? 네? 그러니까 40대는 맞는데 40대니까 경제를 알까? 검사인데?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고 특별히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경제를 뭘 알아? 그 양반이 자, 김세현, 홍정욱 뭐 이런 사람들을 김세현 아버지가 갚으지 뭐 물망에 올리는 건데 자 드시죠 예, 그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원희룡 지사가 네. 자기 한번 거머쥐어 보겠다고 지금 큰 꿈 품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예. 아, 원희룡 될 것 같습니다? 아,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나오려고 그런다고. 아니, 네. 근데 어떻게 대권 후보로 나온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없지. 뭐, 결국엔 누가. 꿈은 꿈을 수 있는 거지. 누가 보수의 새 길을 만들고, 새 비전을 열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느냐. 이 문제일 것 같고, 뭐, 치열하게 경쟁을 그 내부에서 해서 어쨌든 지지를 획득하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겠죠. 그게 지금 누구라고 예상키는 어려운데, 원희룡 지사가 지금까지는 보여준 게 없어요. 원희룡 지사가 제일 많이 보여준 건 초선 의원 때예요. 그 당에 뭐 남원정 개혁파 이래가지고 그 뒤로는 뭐 보여준 게 없어요. 뭔 개혁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아니 당시에 그냥 어쨌든 뭐 그 말은 했지만 당권파들의 예. 반발해서 일종의 예. 이제 소장 개혁파 역할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그거 말고는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초선 때밖에 저분의 정치가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 관심사에서 한참 멀어져 있는 건데 도지사직이라는 게 게다가 서울이나 경기처럼 이게 이 언론의 관심을 늘 받을 수 있는 자리의 도지사도 아니고 제주도지사 너무 멀잖아. 그래서 과연 뭐 이제 그런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니, 사람도 뽑고 그래요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그 자기가 그 광역단체장까지 하니까 대단한 줄 알아요 스스로. 아니 본인도 더 이상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다 주저앉으니까 그럼 내 찬스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예. 아니 사실 생각해 보면 그만한 인물도 지금 없는 상태인 게 미래통합당의 현실이거든요. 예.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 당의 대선 시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잖아요. 유승민 뭐 거의 출마 선언 비슷하게 했고 또 홍준표도 뭐 버스킹 하러 다니겠다. 대선 캠페인 하러 다닌다는 거고 원희룡 네. 그렇고 이게 이제 다들 불안한 거거든 한편으로는. 한편으로 기회가 보이는 듯하지만 네. 옆에서 계속 김종인이 쟤들은 검증이 끝난 사람들이야 이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아. 그래서 시동을 빨리 거는 건데 김종인 씨의 메시지 그 방법이 그래요. 구체적인 이유를 얘기 안 합니다. 김성애에 대해서 김성애는 이런 점이 있고 저런 점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요. 정치하면 안 되는 애야. 그 친구는 그렇지. 그 이제 언론이 그걸 계속 안철수를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정치하면 안 되는 애야. 너무 잘 써요. 그리고 너무 잘해 그런 걸. 그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잘 뽑는군요. 이 제목 될 만한. 그 언론들이 그걸 언론들이 좋아해요. 네, 주저리 얘기. 메시지 능력이 좋아요. 네, 이게 기자들 야마 뽑는다 그러잖아요. 원래 일본말 섞어가지고. 예. 네. 그걸 잘 하시는구나. 그걸로 정치하겠지.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한편으로 메시지로 정치하고 당원 당규 그다음에 강령 뭐 정강 정책 바꾼다는데 글쎄요. 그 바꾼다 하더라도 아니 뭐 정강 정치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망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새 인물들을 발굴해서 뭔가 이게 발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거가 있어야 되거든. 한동안 선거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선거도 없는데다가 더 중요하게는 새 인물 후보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뭘 할 생각이 없어요.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가장 큰 선거 하나인데 부산시장. 제가 해봤죠. 제 아주 가까운 선거. 분이 네. 그 국립대학의 교수를 하는데 거기에 이번에 누가 이제 거기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됐대요. 학교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교수에게 휩쓸려 가서 사진을 찍게 됐는데 다른 다 보수인 사람들인데 다른 교수 이렇게 부르더니 저 사람이 사진 찍지 말라고 앞으로 1, 20년 동안은 민주당이 다 할 건데 그 저런 사람 가깝다는 인상을 주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동네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조차도 저 미래통합당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있는 인물 중에서 뭘 띄우기도 어렵고 되게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인 거죠. 제가 어제 이제 저녁 약속이 있어서 몇몇 분하고 저녁을 같이 했는데
다 이제 보수적인 분들입니다. 한 분은 이제 총장이시고 대학, 한 분은 그 대학의 보직 교수시고 또 한 분은 사업하는 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들은 원래 보수고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이 아닌데 이번에는 도저히 표를 줄래야 줄 수가 없다. 그럼 뭐 미래통합당이 하는 짓이. 그래서 이제 지역에 나온 후보를 봤다는 거야. 네. 그래도 애가 괜찮으면 여길 찍어줘야지 지역 후보를. 그래도 이제 사람이라도 괜찮으면. 근데 듣보잡인데다가 도저히 찍을 수 없는 이런 후보를. 이 얘기가 뭐냐면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세요. 차명진, 김대호. 김대호 맞나? 김대호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공천을 받았을까. 저런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공천된 겁니다. 그 저주를, 그 똑같은 멘트를 정두원 의원이 살아계실 때 했었어요. 저기 사람이 안 보입니다. 선거 때 저 당이 뭐 무슨 집권은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뭐 미래가 있는 당이다 싶으면 인재들이 모이는데 더 이상 이 보수 정당에는 인재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장담하는데 다음 대선까지 줄줄이 패할 거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번 선거 결과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그 민심이 돌아섰구나. 이분들은 보수지만 좀 보수가 품격도 있고 격조도 있고 비전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이러길 바라는데 이건 뭐 도저히 이 표를 줄 수 없는 지경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미래통합당의 이 인물란이라는 게 상당 기간 갈 것 같다. 사람을 키워야 되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까지 투표한 그런 패턴을 보면은 단기 필마로 나온 사람은 안 찍어요. 절대. 되지도 않고. 뭐 안철수를 영입하지 않을까. 미래통합당에서 조만간. 이상해. 저도 그래 보입니다. 통합수로 가지 않을까. 이상해. 그러지 않고서야. 그러지 않고서야. 안 키워요. 안철수 없이는 뭐 보수의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 있으면 희망이 생겨요? 그래도 또 비율은 좀 생기지.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올 지금 거기서 3% 얻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까? 판을 싹 깔아 엎어야지. 누가 엎어? 그 엎을 저 사람이 있겠나? 그 근데 국민의 마음을 흔드는 데는 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이 금방 나와서 휘어잡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좀 봅니다. 이미 우리는 예견했지 않습니까? 수년 전부터 이번 총선도 역시 볼 것도 없다. 근데 우리 민경욱 보세요. 민경욱. 그 자기들이 이긴 선건데 진 거다. 이러면서 지금 유령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민경욱은 무슨 갑자기 트위터에다가 지하철 타는 법을 배웠고 가스레인지 돌리는 아니 저 전자레인지 돌리는 법을 배우고 그 사람 금치산재였습니까? 전자레인지도 못 돌리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했어요? 아니 저는 그거는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보는 게 2014년까지 KBS에서 직장 다니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 무슨 30년 한 사람 같아. 네, 그러니까 그냥 그냥 인생 자체가 다 공허한 거짓말의 연속이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 자체가 너무 웃긴 게 우리가 지금 보수 걱정해주고 있잖아요.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옛날에 그 정책 잘못됐고 그런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그게 뭐 그런 얘기를 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걱정을 해주고 있잖아. 그분들을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없어서.